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장애인 인식 개선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에서 지원하는 공모전입니다. 명관이가 열심히 사회에 나가려고 준비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저마다의 능력에 따라서 사회에 나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명관이도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면서 화가로서의 꿈을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대전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 종합 안내도를 보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저마다의 기능을 연마하여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장애인입니다. 자기 능력에 맞는 기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전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 대회장의 모습입니다. 많은 자원봉사자분들이 경기를 위해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장애 화가가 그린 항구의 모습입니다. 항구의 모습이 완성되었습니다. 2021 대전광역시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열렸습니다. 아들뿐 아니라 많은 장애인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술을 평가하기 위하여 많이 모였습니다. 나래관 2층 강당에서 영관이가 참여한 그림 분야를 보고 계십니다. 오후에는 화훼 장식과 자전거 조립 등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로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아들도 나래관에서 경기에 임하기 위해서 전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많은 자원봉사자분들이 대회를 위하여 들어오고 계십니다. 열심히 대회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회에 나가는 장애인 여러분들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